네, 고1 3월 모의고사 18번 지문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공부하기 전에 각 지문에 해당하는 단어 정도는 여러분 먼저 꼭 암기하고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바로 갈게요. Dear 하면은 편지를 쓸때뭐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하고 시작하는 말이지. Dear Miss Jane Watson. 친애하는 제인 왓슨 씨에게. 자,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네요. 나는 존 어스틴이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렇게 사람 이름 나왔을 때 컴마가 나오잖아. 그럼 이 사람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걸 동격의 컴마라고 하거든. 전 누구냐면요, 과학 선생님이에요. 학교 이름은 여기 나왔고, 그치? Cressfield High School이라는 학교의 과학 선생님이에요. 자, recently 하면 최근에 라는 뜻이지. 저는 I was impressed 하면은 원래 impress가 남에게 감명을 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impressed 하면은 내가 감명을 받은 거고, 만약에 impressing 하고 현재 분사가 쓰이면 남에게 감명을 주는 거야. 그럼 여기선 내가 감명을 받았으니까 impressed가 맞고, impressing 하면 안 되겠지? 자, 이거 안 된다고 써놓고, 만약에 영화나 뭐 책이 감명 깊었다 할 때는 그 책은 남에게 감명을 주는 거니까 impressing이 맞아요. 자, 뭐에 감명 받았냐면, by the latest book 했어요. 그러면 최근 도서입니다. 최신 도서. latest 하면은. 자, 그런데 그 책을 꾸며주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당신이 썼던 책인데 뭐에 대해서 썼냐면 about the environment, 환경에 관해서 썼던 책에 최근의 책에 저는 감명받았습니다 하고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구조인데, 아니 선생님 이거 뭐 관계대명사도 없는데 어떻게 꾸며요? 잘 봐. 이 뒷자리에 뭐가 빠졌나 잘 봐. 그지?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이 자리에 보니까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한 거 알죠? 목관대 생략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그럼 생략된 관계대명사는 사물이기 때문에 which 아니면 that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that이 좀더 어울려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최상급이나 이렇게 앞에 뭔가 수식해주는 뭐 특별한 이런 수식해주는 이런 표현들이 오면 그때는 이제 which보다는 that으로 받아주거든. 최상급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살짝 요 사이에다가 that이라고 괄호 써놔. 자, 그 다음에 3번 also 또한 my student 우리 학생들이 read 읽었대 당신의 책을. 그리고 자, 그다음에 and had하고 and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병렬 구조 잘 찾아주세요. 여기서는 아, read가 동사 1이면 had는 동사 2구나. my student가 공통으로 걸리는 주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병렬 구조라는 거는 우리 과학 시간에도 이렇게 쭉 직렬로 가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런 걸 병렬이라고 하잖아. 영어에서도 비슷해. 주어가 동시에 가다가 동사 1, 동사 2. 주어를 또한번안 쓰고 한 번만 쓰고 동사 1, 동사 2 이렇게 갈라지는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병렬 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헤드 자 그다음에 헤드가 이제 병렬 구조로 이어졌고, 자 그러면 이제 뭘 했냐면 뭘 가졌냐면 클래스 디스커션을 가졌대. 그러면 토론 수업이지. 무엇에 관해서? 그것에 관해서 토론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뭘까? 북이겠죠? 자, 다음 문장. They are big fans of your book. 그들은 자, 이다 나왔고, 아주 엄청난 팬이래. 당신의 책에 엄청난 팬이래. 그럼 그들이 가리키는 건 누구였어? 학생들이죠. So, I'd like to ask. 자, 여기서는 이제 5형식 구조를 잘 보세요. 자, 이게 I'd like 할 때, the like은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자, would like은 한 단어로 바꾸면 이제 want to로 바꿀 수 있어요. want에 좀 공손한 표현이 would like이야. 근데 여기 이제 want 다음에 뭐 would like 다음에 to ask가 붙었지. 그래서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그냥 같이 동사로 볼게요. 자, ask가 5형식으로 쓰일 때는요, 묻다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요청하다, 부탁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으로 쓰여. 그래서 이 자리에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당신에게 요청드리고 싶은데 당신이 뭐 하는 걸? 우리 학교에 방문하는 걸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to가 나오는 이유는, 자, ask란 동사는 5형식에서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죠. 자, 그런 경우에는 다 to를 씁니다. 알겠죠? 사역동사일 때는 동사원형, 지각동사일 때는 동사원형 ing.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많이 했었지, 그치? 그래서 이건 사역도 아니고 지각도 아닌 동사이기 때문에 5형식에서는 to를 쓰고요. 그 다음에 and를 기점으로 이제 동사가 하나 더 이어지지, 그치? And give a special lecture. 그리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이 병렬 구조는 어디에 걸리는 거겠어? 자, I에 걸리는 동사 ask에 걸리는 병렬 구조일까? 아니면 visit에 걸리는 병렬 구조일까?
이때는 의미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give a lecture 하면은 이제 강연을 해주는 건데, 내가 강연을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죠, 그렇죠? 당신이 우리 학교에 와서 강연을 해주는 걸 요청드리고 싶습니다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뭐겠어? OC2겠죠, 그죠? 여기가 OC1이면 여기가 OC2야. 선생님 아까는 2 나왔는데 여기는 2가 없는데 앞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생략했어. 이렇게 2 이렇게 앞에서 영어는 한번 썼던 거를 또 쓰는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론 2를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앞에서 2를 한번 썼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냥 동사 원형만 2 뒤에 이어지는 동사 원형만 쓴 거야. 그리고 give a lecture 하면은 강연을 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다음 문장 보면은 우리가 set the date and time 그럼 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정하겠습니다. 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정하겠습니다. 자, 근데 뭐에 맞춰서 suit는 하면 뭐뭐에 들어맞다 맞추다 라는 뜻이지. 그럼 이거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뭐 목적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당신의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동명사 주어. 동사는 여기가 나왔거든요. 동사 앞에 나오는 ing는 자 주어 자리죠, 그렇죠? 동사 앞은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ing는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having you at our school 그러면 가지는 것 이러면 좀 어색하지, 그치? 당신을 우리 학교에 모시는 것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영어는 약간 이제 무생물 주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쓰긴 하지만 이거를 부드럽게 풀었으니까 당신이 우리 학교에 와주신다면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풀어쓴 거고 직역을 하자면 당신을 우리 학교에 모시는 것은 would be 뭐뭐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 되고 would라는 조동사는요 추측의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추측이라고 살짝 적어봐. 그럼 이제 a fantastic experience 아하 환상적인 멋진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입니다 누구한테? For the student. 우리 학생들에게. 자, 그 다음 We would be very grateful 했죠.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매우 grateful 하면은 감사하는 이라는 형용사야.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돼, 그치?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뭐 해주신다면? If you could come, 당신이 와주신다면. 자, best regards 하면은 뭐 마음속에 이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고 편지를 끝맺는 표현입니다. 안부를 전하면서 존 오스틴으로부터. 선생님 보통 이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 때는 이제 한 문장 이제 끝난 다음에 요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편지 지문은 너무 쉽다 보니까 이건 요약을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자, 학교 시험에서는 5형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4번 문장 좀 주의 깊게 잘 보세요. 주제 문장이기도 하고 I'd like to ask 한 다음에 you 2가 오는 거, 첫 번째 2가 오는 거,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또 2가 와야 되는데 앞에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이 오는 거. 그래서 앞에 거는 잘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뒤에 나오는 병렬 구조 때 여기에 뭐 갑자기 뭐 giving이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요. 19번 질문입니다. 자, 주어는 Marilyn and her 3-year-old daughter Sarah까지가 주어네. 그치? 그러면 Marilyn과 그녀의 3살배기 딸인 Sarah가 자, 여기까지가 주어였고요. 자, 이제 요걸 우리가 동격의 콤마라고 전 시간에도 했었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자, 이게 보통 이제 나 몇 살이다 할 때 I am 3 years old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 근데 이 몇 살이다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잖아, 그치? 세 살인 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때는 year에다가 s를 안 씁니다. 알겠죠? 그냥 풀어서 나는 몇 살이다 할 때는 I am 3 years old 이렇게 하지만 이게 형용사가 될 때는 S를 안 씁니다. 여기다가 years 안 된다고 써봐.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은 take a trip 하면 여행을 가다인데 과거 나왔죠, 그쵸? 여행을 떠났다. 어디로? To the beach, 해변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컴마 다음에 where가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구조가 온다는 거 알 거야, 그치? 왜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이제 주어가 빠지든 목적어가 빠지든 명사가 하나 빠지거든. 근데 이제 where는 보통 관계부사라고 하죠. when, where, why, how. 그 뒤에는 완전구조가 옵니다. 자,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이하에 뭐 주어가 아니면 목적어 이런 게 빠진 게 있냐 없냐 이런 말이야. 그럼 여기도 뒤에 계산을 보니까 하나 정리를 해보니까 자, sell라는 주어 있지, built라는 동사도 있지, her first sandcastle이라는 목적어도 있지, 완전구조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where 뒤에 완전구조 이어지고 있는 거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which로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컴마가 있고 없고 해석 차이가 약간 존재하거든요. 이건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서 앞에 명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where가 이어졌어. 그 다음에 뭐 주어동사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러면은 컴마가 없은 경우에는 이렇게 꾸며주듯이 어떠어떠한 장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뒤에 거에다가 니은 받침을 붙여서 삐리리삐리한 장소 이렇게. 자, 써볼게. 뭐뭐한 명사. 자, 그런데 이 명사에 컴마를 한번 찍고 나서 where 이렇게 썼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명사에서 한번 끊어. 끊고 나서 쭉쭉 부연 설명을 해주듯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장소가 아니라 일단 명사까지 해석을 다 한 다음에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쭉쭉 풀어서 설명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자, 세라가 built her first sandcastle. 첫 번째로 모래성을 거기서 쌓았대. 그러면은 첫 번째로 모래성을 쌓은 해변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해변까지 다 해석한 다음에 그런데 거기에서 세라는 첫 번째 모래성을 쌓았다 이렇게 쭉쭉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게 바로 관계 부사의, 이런 걸 이제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살짝 왼쪽에다 적어 보세요.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 모래성을 쌓았다. 보통은 이제 접속사 다음에 there, 거기에서라는 요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And there, Sarah built her first sandcastle. 한 말이 되잖아, 그치? 자, 요거는 는이라고 표시해놓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Moments later, 잠시 후에, 자, an enormous wave, 엄청나게 거대한 파도가, 자, destroy 하면은 파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너뜨렸다. 뭐를요? 세라의 그 모래성을 무너뜨려 버렸어. 애기가 엄청 슬프겠지. 자, in response to 하면은 요런 거를 이제 전치사인데 이 덩어리 전치사를 우리가 구전치사라고 하거든요. 뜻은 뭐뭐에 반응하여 라는 뜻이야. 자, 그럼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 이렇게 묶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loss 하면은 이제 상실이라는 명사죠. 상실에 반응하여. 그치? 근데 뭘 상실했어? 그녀의 모래성 상실했죠. 그쵸? 그래서 모래성을 잃은 것에 반응하여서. 자, 그 다음 주어동사가 나옵니다. 눈물이 stream down 했대. 흘러내렸대. 자, 어디로 흘러내렸어요? 세라의 그 cheek 하면은 뺨이죠. 뺨, 뺨으로 흘러내렸어. 자, 요거는 이제 down이 전치사기 때문에 전명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end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어동사가 나오겠죠. 그녀의 심장이, 마음이 was broken. 아, 이거 많이 이제 마음이 아플 때, 상실할 때, 뭔가 뭐 헤어지거나 이럴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was broken. 마음이 깨져버렸다, 무너져버렸다. 자, 그래서 자, 요건 이제 수동태 표현으로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broken이라는 거를 과거 분사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봐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이거를 그 능동태 형태인 breaking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이건 남을 깨트리는 거니까, 그치? 자, 이 지문에서는 여성이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she가 가리키는 게 어떤 건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쵸? her hurt 할 때는 이거는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애기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야. she ran to Marlene 했는데 she가 누구야? 애기지, 애기. 그치? 그녀는 달려갔다. 누구한테? 엄마한테. 자, 이제 컴마 ing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분사 구문이라고 하지. 자, 분사 구문은요, 원래는 부사절이었는데, 살짝 써봐. 부사절이었는데 이걸 간단하게 부사구로 바꾼 형태를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부사절이라는 얘기, 여러분 부사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구조 많이 봤죠. 접주동, 컴마, 주동. 그치, 뭐 when이나 because나 뭐 이런 거, 그치? after, before 이런 거 나와가지고 접속사, 주어동사 이 앞부분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그래. 뒤에 걸 주절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만든 형태가 분사구문이야. 그때 이제 분사구문 만들 때 첫 번째는 접속사 생략하고, 두 번째는 같은 주어 생략하고, 세 번째는 동사를 ing로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건 원래 뭐였냐면 말하면서죠. 그치? 그래서 뭐뭐 하면서 할 때는 보통 as라는 접속사를 쓰거든. as. 그 다음에 이제 생략된 주어는 뭐였을까 원래? she. 그 다음에 뭐 said. 왜냐면 앞에 있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said나 아니면 was saying도 괜찮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자, 이런 부사절이 원래 있었는데 여기서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를 ing로 만들어서 이렇게 컴마 saying이라는 형태가 나왔다고. 해석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그치? 그러면 말하면서
자, 근데 뭐라고 말해? 자, 요 이하를 말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요 이하는 원래 이제 say 할때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걸 이제 대절, 원래 명사를 접속사 대시해요. 근데 이제 대시 생략된 거야. 그럼 말한 내용 한번 해석해볼까? 그녀가 다시는 안 지을 거래. 그치? 이 모래성은 다시는 안 쌓겠다라고 말하면서 엄마한테 달려갔다. 자, 해석 잘 되지? 자, 이 분사구문이 나왔으니 선생님이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하냐면, 여러분 이제 새로운 동사가 탄생하려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 첫 번째, 이걸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지 새로운 동사가 탄생하거든. 기본적으로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입니다. 근데 새로운 동사가 탄생하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없이 동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사가 있어야 돼. 그치? 우리 관계대명사 뒤에 이제 새로운 주어 동사 나오지? 그치? 그것도 아니면 분사구문으로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죠? 기억해주세요. 새로운 동사가 나오려면 접속사가 나오거나 관계사가 나오거나 그것도 아니면 분사구문. 이제 많이 나오는 패턴은 컷마는 절대 동사 탄생을 못 시켜요. 컷마 찍고 또 다른 동사 나오는 거 이런 건 없어. 엔드 다음에 동사가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금 이 컷마가 나왔잖아. 그리고 만약에 이게 saying 대신에 만약에 said가 나왔어. 그냥 said가 나왔으면 이건 맞는 것과 틀린 것과 틀린 거예요. 살짝 써놔. And said 이런 건 맞아. 그치? She ran to Marilyn and said 이런 건 맞아. 접속사가 is 나오는 건 맞는데 지금 컴마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건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컴마 다음에는 지금 요 앞에 접속사 있어? 없지. 관계사도 있어? 없지. 그러니까 분사구문으로밖에 새로운 동사를 연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 요 패턴은 나중에 자주 나와. 자, 3번 문장도 봐봐. and라는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에 was broken이라는 새로운 동사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문장. 마릴린이 뭐라고 말했냐면, part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쁨의 일부분이고, 뭐 하는 기쁨이냐면, 모래성을 쌓는 기쁨의 일부는, 이다. 바로 that 이다라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주어 동사, 이제 주어 비동사 다음에, 뒤에는 이제 보통 보어가 나올 차례입니다. 뭐뭐 이다니까. 자, in the end는 살짝 괄호로 묶어주세요. 이건 부사 표현이니까, m이에요, m. 수식어. 그리고 전치사 뒤에 동사가 나올 때는 항상 ing 형태 기억해 주세요.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 써야 돼. 그냥 동사는 못 와요. 그지? 다시 모래성을 쌓는 것의 기쁨 중에 일부는 이다. that 이다. 그럼 that를 해석해 보니까 결국 마침내 we give it 그것에게 준대. 아, 그것에게가 아니라 그것을입니다. 그것을 준대. 뭘로 주냐면 as a gift 선물로 준대. 누구에게? to the ocean 바다에게.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 모래성이겠지. 그지? 결국 우리가 모래성을 선물로 바다에게 주는 거란다. 모래성을 쌓는 그런 즐거움의 일부는 마침내 그 끝에는 우리가 그 모래성을 바다에게 선물로 주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자, 여기 나왔던 that은 접속사인데 어떤 접속사예요? 명사절. 보호자리에 오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고요.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는 주어동사의 완전한 구조가 이어집니다.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보자. 주어동사 목적어 다 있잖아. We give it 다 나왔잖아. 뒤에는 이제 전명구 전명구니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what으로 바꾸면 안 되고요. what 뒤에는 불완전 구조가 와야 되거든. 그래서 what으로 바꾸면 안 되고 당연히 뭐 which로 바꿔도 안 되겠지.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니까. 그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세라는 이 아이디어가 좋았대. 자, 그거 end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거잖아. 그치? end 다음에 동사 또 나왔지? 그리고 이거 두 번째 동사죠. 이런 걸 병렬 구조라고 하지. 그리고 반응했다. 자, 뭘 가지고 반응했어? enthusiasm 하면은 열정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with 다음에 추상명사 나오면 이제 부사처럼 해석해도 괜찮아요. 열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반응했다. 어디에? to the idea. 그렇지. 아이디어에 열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럼 어떤 생각이야? of building another castle. 그지? 또 다른 모래성을 쌓는 그런 생각이죠. 자, 여기도 전치사 다음에 ing가 오는 거 확인해주고, 그리고 other, another, the other 이런 거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선생님 위에다 적었는데 적어봐. 자, another 뒤에는 보통 단수 명사가 이어져. 그래서 또 다른 명사. 근데 other 뒤에 셀수 있는 명수는 복수 명사가 이어져. 그래서 다른 명사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더가 들어가면 나머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 뒤에는 이제 단수가 올 수도 있고 복수가 올 수도 있는데 이제 두 부류밖에 없을 때 나머지 하나 혹은 나머지 다른 것들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또 다른 모래성 하나 쌓는 거니까 어나더가 맞지. 그치? 아더가 안 되는 이유는 캐슬이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디아더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뭐 나머지 다른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그런 모래성이 아니잖아. 그치? 얼마든지 더 지울 수 있는 거잖아. 자, 다음 이제 부연 설명해 주죠. This time 이번에는 even closer 더 가까이인데 closer 하면 비교급이죠. 비교급 앞에 이 even 요거 많이 봤죠? 비교급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 비교급을 수식해 주는 부사 많이 했었죠? much나 far나 even 여기 나오는 even 그다음에 still A lot, 뭐 by far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정도 외워두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비교급 앞에 쓰이면은 훨씬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very는 비교급을 꾸민다, 못 꾸민다, 절대 못 꾸민다. very는 x, very closer 이런 거안 돼요. 다시 해석으로 돌아가서 그 바다에 훨씬 더 가까이에 이제 모래성을 쌓았다는 얘기지. so가 나오면 자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so that 하고 이게 붙어서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요거는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목적.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근데 가끔 이 so가 생략될 수 있어. 그지? 그러면 so 주어 동사 나와도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so를 무조건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컴마 다음에 so나 컴마 다음에 so that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컴마 없이 그냥 쏘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목적으로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자 해보자. 그럼 다시 훨씬 더 가까이 모래성을 이제 쌓았는데 뭐할수 있도록 그렇지 바다가 would get its gift sooner. 아하 그 선물을 더 빨리 sooner 더 빨리 받아갈 수 있도록 됐어? 우리 투부정사에 뭐뭐 할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의 의미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so that 주어 동사를 이걸 이제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주어가 달라졌잖아. 이제 the ocean 요런 거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의미상의 주어화해서 요걸 연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 하나 써놔봐. for the ocean to get 나머지는 물결 표시.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왜냐면 투부정사가 이제 뭐뭐 할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를 가졌는데 그 앞에 이제 for를 쓰면은 이 동작의 주어처럼 해석해 주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의미상의 주어, 여긴 투부정사 이렇게 이어지는 패턴으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전체적인 글의 흐름은 잘 알겠죠? 처음엔 슬펐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차 신나게 되는 거지. 이제 또 다른 선물을 바다에게 줄 생각에. 20번 지문입니다. 자, 마법은 이다. 자,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가 나올 차례인데, 보어 자리에는 명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사가 나오는 자리에는 명사절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때 명사절 종류는 총 5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관계대명사 왓절이라고 부르는 절이 왔어. 관계대명사 왓절은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약간 대절하고 비슷하지, 그치? 것이라고 해석하고요. 이제 왓절은 사실은 the thing which 이거 써놔야 돼. 예를 들어서 the thing which I like 하면 무슨 뜻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래서 the thing which를 한 단어로 합친 게 바로 what이야. 알겠지? 그래서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고, 자, 이 the thing이라는 선행사가 이제 what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왓절의 첫 번째 특징은 또 다른 선행사가 앞에 오면 안 됩니다. 그죠? 이미 the thing을 이 what 안에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관계대명사는 형태가, 뒷 구조가 불완전하죠. 요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보니까, 여기 이제, 원래 이제 어떤 구조냐면, 또 여기도 이제 wish와 관련해서, wish for 어떤 목적어가 나오고, to 동사 이렇게 나오면은, 자, 해석은, o가 to 하기를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치? 목적어, 목적격, 보어야, 여기. 그런데 여기서는 봐봐. wish for 한 다음에 여기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불완전하다고. 그치. 왓절은 불완전하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what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거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지만 대시 나온다.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대절 이하는 완전 구조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안 되겠지? 아니면 which가 나온다.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자, which는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근데 what은 선행사가 앞에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다음. Do you love? 당신은 영화 신데렐라 영화를 나처럼 좋아하는가? 여긴 쉬우니까 넘어갈게. Where는 아무 뜻 없어. 그냥 뭐 이런 뜻이야. 진짜 삶에서, 실제 삶에서 당신은 You can also create magic. 아하, 당신도 역시 마법을 만들 수 있대. 자, 여기에 trick, 그 요령이 있대. 그치? 아, 여기 here's here 할 때는 이제 이건 주어가 아니라 뒤에 주어가 있습니다. There is, there are도 뒤에 주어가 있는 것처럼 here is, here are 하면 뒤에 주어가 있어. 단수니까 여기 s가 온 거, 아, 그 is가 온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로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히 적어봤어요. 자, 모두가 삶에서 마법을 원하고요. 당신도 실제 삶에서 마법을 부릴 수 있대. 그럼 어떤 내용인지 뒤에 구체적으로 이어지겠지? 자, 4번 문장. 아, write down이라는 동사가 맨 앞에 튀어나왔어. 주어가 없이 동사가 튀어나오는 문장을 우리는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뭐뭐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해라라고 해석하면 돼, 알겠지? 명령문, 그치? 그럼 적어봐라. 뭐를? All the real-time challenges. challenges는 물론 도전이란 뜻도 있는데 뭐 난제, 어려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럼 실시간의 모든 어려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일단 한번 적어봐라. 그죠? 그다음에 대시 꾸며주죠? 자, 그럼 이제 앞에 이렇게 꾸며주는 해석을 먼저 해보면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당신이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실시간의 문제들을 적어봐라. 됐어? 자, 그럼 이거 둘다 보니까 face, 직면하다 뒤에 목적어 없고요. deal with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치? deal with는 뭐뭐를 다루다, 대처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제 이 대세 정체는 우리가 확인했지. 이거 목관대다. 그치? 목적격 관계된, 목적어 자리 비었으니까 목관대고요. 목관대는 생략 가능한 거 알죠? 이거 생략 가능합니다. 물론 사물이니까 위치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 다음에 또 명령문이 또 나왔어. change라는 명령문 또 나왔고. 여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 이제 패턴이 뭐 transform A into B, change A into B 이런 거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이야. AB 이렇게 써놔봐. 그러면 야 그냥 바꿔라. 자, challenge statement니까 어려움에 관한 진술을 긍정적인 진술들로 바꿔라. 그지? 자, 요거는 자 into 이하가 사실 전명구니까 문장 성분상으로는 수식어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지? 야, 어려운 거 적어보고 그 어려움을 긍정적인 진술로 바꿔봐라. 됐어요? 자, 6번 문장 보니까 Let me give you an example here. 내가 사례 하나 당신에게 제시해 줄게. 그치? 자, 이때 let은 내가 뭐뭐 해줄게, 나도록 뭐뭐 하게 해라 라는 뜻이고요. 문장 성분상으로는 이제 give가 OC,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자, 앞에 있는 let은 사역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give는 동사 원형 쓰이고 있는 거꼭 반드시 확인해 주고 이때 to나 ing는 안 돼, 알았지? to 이하 이렇게 나와도 안 되고 ing 나와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례인지 한번 볼게요. If you struggle with 했어. struggle with 하면은 뭐뭐로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고요. 전치사 뒤에 동사 나올 때는 ing 형태 꼭 확인해 줘야 돼. 그럼 만약에 당신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뭐 하는데?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다음에 명령문 또 나왔어. 그치? 이런 거 명령문이죠. 동사가 튀어나오는 거 주어 없이. 그러면 써라. A positive statement. 긍정적인 그런 진술을 써라. Such as는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때 쓰는 표현이야. like하고 똑같지, 그치? 마치 뭐뭐처럼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at 5 a.m. every day. 조금 약간 오버한 것 같긴 한데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진술을 쓰래.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8번이 나오죠. 원수는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뜻이야. 일단 당신이 이런 진술, 긍정적인 진술이겠지? 이런 걸 쓰면 get ready. 그 다음에 또 명령문이야. 자, 그러면 이제, 원래 get ready to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면, to 이하할 준비를 한다라는 뜻이야. 여기도 명령문이지. 자, 그럼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하래. 뭐를요? 목격할 준비를 하래. witness 하면은 목격하다라는 뜻이야. 이제 마법과 자신감이 이제 쏟아질 테니까, 너 그걸 목격할 준비를 하라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선생님 이제 추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찍 일어나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아, 난 일찍 일어난다. 이런 걸 긍정 진술을 쓰란 말이지.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래? 당신은, you will be surprised. 당신은 놀라게 될 거래. 자, 여기도 이제 분사가 과거분사 형태가 맞아요. 놀람을 당하는 거니까. 남을 놀라게 하면은 surprising이지, 그치? 여기는 이제 surprising 하면 안 됩니다. surprising 해놓고 X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럼 이제 that 이하라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자, that 이하는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건 동사는 아닌데 의미상으로 하나의 will be surprised를 동사로 처리하고 that 이하를 이제 목적으로 봐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that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명사절이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그럼 뒤에는 완전구조 오겠고, 당연히 뭐 위치나 what으로 쓰면 안 되겠지? 그지? 명사절 대신 절대 what이나 위치 이런 거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by ing 요거 잘 보세요. by는 수단의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 라고 이렇게 많이 쓰이고, 당연히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 ing 나와야 돼요. 그럼 이러한 진술들을 적음으로써. 알겠죠? 뭐에 대해서 놀라게 될 거다? There is a shift. 아,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될 거다. 자, in the way는 뭐뭐 하는 방식으로 해요. 뭐뭐 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 방식을 꾸며주는 표현이 뒤에 이렇게 꾸며지고 있죠. 당신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일단 해석은 됐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관계사가 없는데요. 원래 우리 관계 부사할 때 the way랑 how 이거 동시에 못 쓰는 거 알죠? the way 하고 how는 동시에 못 쓰기 때문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the way를 생략하든 how를 생략하든 이렇게 생략을 해주고 해석은 뭐뭐 하는 방식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how 대신에 in which를 쓸 수는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that도 쓸 수도 있고요. 모든 관계부사도 대신해서 that로 쓸수 있어. 근데 how는 동시에 못 써.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how가 생략된 구조라고 보면 돼.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 당신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뭐 함으로써? 이런 진술을 단지 적기만 함으로써 그 사실에 당신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됐지? 다음 문장 볼까? Suddenly 하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뜻이죠? 자, 당신은 느끼게 되는데, 자, feel은 감각동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형식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고요. 이 형식 감각동사 뒤에는 주격 보호가 오잖아, 그치? 보호 자리에는 절대로 부사가 오면 안 됩니다. 형용사가 와야 돼, 알았지? 보호 자리에는 절대 부사가 못 와요. 예를 들어서, powerfully 하고 ly 들어가면 땡이에요. 여기도, positively 하고 ly 들어가면 땡입니다. 알겠지? 마지막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해봤어요. 단지 진술하는 것만으로, 단지 긍정적으로 진술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생각과 행동의 양식이 변화하게 된다. 어떻게요? 강력하고 긍정적으로. 되지? 특별히 이 지문에서는 명령문이 많이 나왔잖아. 명령문 해라라고 할 때는 동사 원형이 튀어나오는 건데 그 자리에 이제 ing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좀 헷갈리게 만들거든. 절대 그거 고르면 안 됩니다. 알겠죠? 명령문은 동사 원형이 주어 없이 튀어나오는 걸 명령문이라고 해. 21번 지문입니다. 명령문 먼저 나오고 있죠? Consider. 한번 생각해봐라, 고려해봐라. 자, the seemingly simple question.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그런 질문을 생각해봐라. 자, seemingly라는 단어 잘 기억해두세요. 이게 이제 겉보기에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겉보기에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그렇다 아니다? 실제로는 X라는 뜻이야. 실제로는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질문이란 얘기지. 그 질문이 바로 How many senses are there? 그지? There is, there are 뒤에는 이제 항상 주어가 뒤에 나오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겸하고 있어. 그래서 How many senses? 얼마나 많은 감각들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이건 겉보기에 단순한 것 같죠? 왜냐면 우리 보통 이제 오감을 많이 얘기하잖아, 그치? 뭐 시각, 뭐 후각, 청각 이렇게 해서 오감각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보니까 around 2370년 전에 굉장히 오래된이죠, 그쵸? 대략 2370년 전에 아리스토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사람이 썼대. that 이하라고 썼대. 자, 그러면 이제 목적어 자리에 오는 대시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명사절 접속사 되시죠? 그럼 이제 뒤에는 완전구조가 와요, 불완전구조가 와요? 완전구조가 옵니다. 명사절 접속사 뒤에는 완전구조가 오고요. 이 that은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 that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what은 안 됩니다. what이나 which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다섯 개가 있대. In both humans and animals. 인간과 동물들 둘 다에게. 자, 그래서 sight, hearing, smell, taste, touch. 그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각, 청각, 후각, 그 다음에 미각, 촉각이네요, 그쵸? 자, 다음 문장. 하지만, however 하면은 접속 부사입니다. 하지만 이란 뜻이고, 자, according to 하면 누구누구에 따르면 이라는, 세트를 그냥 전치사 의미로 보면 돼. 하지만, 이 철학자였던 피오나, 맥퍼슨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there are reasons to doubt it 했어요. 그러면, 원래 doubt은 무엇무엇이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하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유가 있대.
자,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들이 있다. 그죠?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야? 앞에 있는 문장이죠. 이건 한 단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there are five senses 이런 다섯 개의 감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만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지칭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요 문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There are five senses. 자, 이렇게 however 나와서 이야기가 반전되는 경우에는 어떤 연결사를 쓰고 있는지 그 내용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순서 삽입이나 순서 문제 많이 나오죠, 그쵸? 자, 계속 가볼게요. For a start,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놓쳤대. A few in humans. 아, 몇 가지를 인간에게서 빠뜨렸대. 인간에게서 몇 가지를 빠뜨렸대. 자, 그럼 요거는 a little은 안 되겠죠? 셀수 있을 때는 a few, 셀수 없을 때는 a little인데, 여기서는 감각은 셀수 있는 걸로 나왔으니까 a little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땡땡 해서 지금 빠뜨린 거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the perception of your own body라는 걸 빠뜨렸대. 그럼 이제 신체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뭘 가리키는 건지는 이제 위치 이하가 더 꾸며줍니다. Which is different from touch. 약간 촉각과는 다르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perception of your body를 이제 같이 꾸며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무슨 관계 대명사예요? 동사 앞에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 자, 신체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막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느끼면서 한다고 그러잖아. 그치? 막 등 근육을 이렇게 막, 땡겨야 된다. 승모근을 자극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 그치? 그런 이제 몸의 신체에 대한 그런 게 인식인 거야. 그럼 빠뜨린 게첫 번째는 그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뭘 빠뜨렸냐면, the senses of balance입니다. 그쵸? 그럼 이제 이 균형 감각, 그런 걸 빠뜨렸다는 얘기지. 두 번째는 senses of balance. 또 senses of balance를 또 위치가 또 꾸며주고 있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사 앞에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선행사가 단수니까 단수 처리하고 있는 거잘 보고. 자, 그러면 has links 했어. 그러면 이제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지. 뭐와? To both touch and vision. 아, 촉각이랑 시각 둘 다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균형 감각이라는 걸또 빠뜨렸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이런 것들은 또 내용 일치 문제로 나오기도 좋습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내세웠던 주장에서 빠진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걸 정확하게 정답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죠. 첫 번째 것도 밑줄을 그어놓을게요. The perception of your own body, 그 다음에 the sense of balance. 이두 가지를 빠뜨렸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그 감각은 다섯 가지로 이렇게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거야. 자, 다음 문장 살펴볼게요. 또 다른 동물들은 have senses,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네요. 이번엔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에 복수명사 쓰고 있는 거 항상 잘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그럼 이제 there are even harder. 자, even은 이제 또 비교급을 수식해 주는 부사죠.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감각들이 있대. 근데 뭐 하기에? 범주화하기 어려운. 그죠?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입니다. 훨씬 더 범주화하기 어려운 그런 감각들이 있다. 즉, 다섯 가지 감각으로 이렇게 딱 규정하기 어려운 감각들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요 자리는 당연히 very 안 되는 거 기억해 주고요. 비교급은 very가 꾸며주지 못합니다. 다음 문장. Many vertebrates 하면 척추동물이죠. 각주가 주어졌고요.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데, 다른 감각 체계를 가지고 있대. 근데 뭐 하기 위한? Detecting odors. 그러면 이제 냄새죠. Odors 하면 냄새야. 요 단어 잘 외워놔야 돼. 이거 주문할 때 order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ing 오는 건 확인했지, 그치? 그럼 이제 냄새를 탐지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감각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어떤 개는 진짜 막 몇백 리 떨어진데 뭐 냄새도 맡는다고 하잖아. 근데 이런 거를 참 그냥 후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좀 다른 어떤 그런 거지. 범주하기가 어려운 거지. 또 some snakes, 어떤 뱀들은 can detect 찾을 수 있는데. 이제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다. body heat니까, 그치? 어떤 체열, 체온을 감지할 수 있대. of their prey, 그들의 먹이에, 체열을 감지할 수 있다. 됐죠? 자, 이러한 사례들은 말해주는데, 이건 IODO로 가면 됩니다. 에게 을를로 가면 돼. 이렇게 을를 자리에 이제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이제 직접 목적어로 묶어보고, 대절은 이제 완전 구조 나오겠죠?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senses, 감각들은 cannot be clearly divided.
명확하게 나누어질 수 없대. 원래 into까지 같이 이렇게 보세요. 뭐뭐로 나누어질 수 없대. 자, 원래는 divide A into B 위에다 써볼까? 자, A를 B로 나누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이 A가 주어 자리로 가면서 be divided into. 그러면 A는 B로 나뉘어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요. 감각들은 분명히 나뉘어질 수 없대. 뭘로? into a limited number of specific kind. 그러니까 제한된, limited니까 제한된 수. 뭐에? 어떤 특정 종류의 제한된 수로 나뉘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라고 이 맥퍼슨이라는 사람이 썼죠. 어디에서? In the Senses라는, 이건 책 이름인 것 같아. 그치? Senses라는 책에서 쓴 거지. 그죠? 그니까 즉, 다섯 개의 감각, 오감으로 이렇게 규정 짓는 거는, 이건 잘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9번에 뭐라고 말해?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라는 구 전치사입니다. 자, 이 뒤엔 당연히 동명사 오겠죠? 자, try to는 노력하다, s다야. 그 다음에 push animals' senses. into Aristotelian bucket. 자, 그럼 이제 push 밀어넣어. 동물의 감각을 어디로 밀어넣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bucket, 양동이로 밀어넣는 대신에. 자, 이제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뭔지 이제 이해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해서 다섯 개의 감각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는 대신에 이런 뜻이죠. 이거는 정말 범주화할 수 없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다섯 개의 범주화 안에 넣는 대신에 우리는 should study them 그것들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뭐야? senses겠죠, 그렇죠? 그것들을 animal senses를 for what they are 이거는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존재하는 그대로 우리는 연구해야 된다. 됐어? 자,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이런 표현을 쓸 때, 보통 이제 이게 사람인 경우에는 who, 뭐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뭐 who they are, who is 이렇게 쓰는데, 이제 사물이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할 때는 what이라는 걸 씁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who로 하면 안 되겠지? 여기서는. 왜냐면 이것들이 가리키는 거, 이 대의가 가리키는 건 동물의 감각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who로 하면 좀 이상하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봤어. 감각은 몇 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섯 개라고 대답을 했어. 근데 이제 피오나라는 사람은 no, 아니다. 의심할 만한 이유가 많다.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가 빠졌대. 첫 번째, 신체에 대한 인식과 두 번째, 균형 감각을 빠뜨렸대. 자, 아랫부분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동물의 감각도 마찬가지로 범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척추동물의 사례 얘기했죠. 냄새를 탐지하는 거, 그리고 특정한 종류의 뱀들이 체열 감지하는 거. 그치? 이런 건 범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해요? 감각은 다섯 개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 연구해야 된다. 내용 파악 잘 됐죠? 22번입니다. When we think of leaders, 우리가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리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요거는 이제 부사절 안에 있는 주어 동사니까 선생님이 대시를 표현했어요. 이제 주절은 그냥 S로 할게. 우리는 아마도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서치해즈는 마치 뭐뭐와 같으니지.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 링컨이나 아니면 마르틴 루터 킹이나 엄청난 사람이죠. 흑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인권운동.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됐어? 자, if you consider the historical importance, 이제 consider는 고려하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당신이 고려한다면, 뭐를? 역사적인 중요성, 그리고 far reaching 하면은 광범위한, 그 다음에 influence는 영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individuals, 이러한 개인들의, 인물들의. 자, 이제 이러한 인물들이 가리키는 건 위에 말한 아브라함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역사적인 중요성이나 아니면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해 보면, 됐어? 이제 주절이 나오죠. 리더십은 might seem, 아마 뭐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자, 마치 뭐처럼? like a noble and high goal 했죠. 자, 그러면 noble 하면은 고귀한, 그리고 high는 높은, 여기서 goal은 이제 목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고귀하고 높은 목표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 seem은요, 이 뒤에 이제 명사가 올때 이제 like 명사 이런 형태를 많이 써줍니다. 그럼 이때 like은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예요. 자, 고귀하고 높은 목표처럼 보인다는 말은 일반 사람들이 참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자, but이 나오면 이제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Like all of us. 우리 모두처럼. 이러한 사람들도
그치. 아까 말했던 그 위대한 사람들도 시작은 했는데, as는 뭐뭐로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오, 얘들도 학생이었던 때가 있었지. 그리고 단순한 노동자였던, 근로자였던 때가 있었고, 그냥 시민이었던 때가 있었지. 요거로 시작했다는 거야. 그치? 학생이자 근로자이자 시민으로서 시작을 했다. 근데 이제 후가 꾸며주고 있죠. 어떤 학생, 근로자, 시민이었냐면 who possessed ideas. 아하, 그러면 possess 하면 소유하다니까 아이디어를, 어떤 생각을 가졌던, 그죠? 생각을 가졌는데, 보니까 여기는 동사 앞에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 항상 이제 수일치 시켜줘야 되는데, 과거형이라서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네요. 그쵸? 그럼 이제 그 아이디어가 뭐에 관한 아이디어냐가 이제 뒤에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보통은 전치사 플러스, 이거 한번 써놓으세요. 전치사 다음에 우리가 명사가 오는 거 알죠? 그치? 근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구도 올수 있고, 명사절도 올수 있어. 영어에서는 이제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절을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명사절 종류가 한 다섯 개 있습니다. 대절, 왓절, 이프웨더절, 그 다음에 의문사절, 복합관계 대명사절, 이런 종 명사절 종류가 다섯 개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절 중에 이제 의문사절이 들어왔어. 의문사절. 알겠지? 자, 그럼 여기다 써놔. 전치사 플러스 의문사절. 자, 의문사절이란 얘기는 항상 어순을 잘 봐줘야 됩니다. 우리 간접 의문문 중학교 때 많이 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어순이 어떻게 와야 돼? 의문문 어순이 아니라 평서문 어순으로 와야 되지. 평서문 어순. 평서문 어순이란 얘기는 의주동 이 말이에요. 그치? 그럼 이제 how라는 의문사 있고, some aspects of daily life 여기까지가 주고요. 그 다음에 could be 여기가 이제 동사지. 물론 여기서 improve를 이제 be improved를 수동태로 보면은 could be improved까지가 같이 동사라고 볼수 있겠지? 그치? 그럼 해석을 해보면 뭐에 관한 생각이었냐면 어떻게, 자, some aspect니까 어떤 측면이, 일상생활의 어느 측면이 어떻게 could be improved, 개선될 수 있나. 근데 어떤 규모로? on a large scale이니까 어떤 큰 규모로 개선될 수 있나. 에 관한 생각을 가졌던 그런 학생이자 근로자이자 시민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야, 얘네들도. 자, 여기 이제 about 뒤에 이제 여기 이 자리에 또 이제 improving 이런 거 오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거 일상생활의 측면이니까 얘는 지가 개선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개선이 되어야죠. 그쵸? 당연히 수동태 형태로 쓰이는 게 맞습니다. through diligence and experiences니까 어떤 근면함과 또 경험들을 통해서. 자, 전면구니까 괄호로 묶을게. 그들은 improved 하면은 발전시켰다, 향상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improved upon까지 같이 구 동사로, 세트 동사로 처리하겠습니다. 뭘 발전시켰냐면 그들의 생각을 발전시켰다는 거지. 자, by는 수단의 전치사입니다. 뭐뭐 함으로써라는 수단의 전치사고요. 반드시 동사 나오면 ing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공유함으로써. 자, them 하면 뭘까? them.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사람이 아닙니다. their ideas를 가리켜요. 생각들. 누구를 공유하면서 생각을 공유하지. 그치? 누구와? with others. 그치?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자, 첫 번째 ing 나왔고요. 두 번째, seeking their opinions and feedbacks. 그럼 이제 요거는, 그 의견과 또 피드백은 반응이죠. 반응을 구함으로써. 두 번째가 나왔고요. by에 걸리는 거. 세 번째, and constantly looking for. 이게 세 번째야. 병렬 구조로 by에 걸리는 동명사가 지금 세 개가 연결돼 있어.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look for 하면 찾다죠? 그러면 찾음으로써. 뭘 찾아? best way니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죠. 뭐 하기 위한? to accomplish goals 했으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자, 근데 for 그룹이니까 집단에. 됐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를 꾸며주는 구조다라고 볼수 있고, 다시 돌아가서 이 바이에 걸리는 전면구는 1, 2, 3까지 해서 저기 끝까지 이렇게 묶인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여기 병렬 구조 3개 잘 봐줘야 됩니다. 멀리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동사 형태 틀어지면 안 돼. 다 ing 맞춰줘야 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집단의 어떤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찾음으로써. 자,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의견과 어떤 반응을 또 추구함으로써. 그 다음에 sharing them은 여기 아이디어라고 그랬죠. 그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그죠? 그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켰대. Improved upon 했대. 됐어? 사실 5번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러므로 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주제문이 나올 확률이 높죠. 우리는 we all have potential. 다 잠재력이 다 있다는 거야. 그치? to 할 잠재력. 이런 것도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to be leaders. 그치? 리더가 될 잠재력이 다 있어요. 어디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in our communities, 그러니까 뭐 이제 지역사회 공동체죠. 그리고 and at work, 그리고 또 직장에서, 그치? 여기서 다 리더가 될수 있다는 얘기야. 자, regardless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 상관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에 상관없이? age랑 experience 했으니까 나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됐어?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어떤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전반부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어. 리더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링컨, 마틴 루터킹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고귀하고 리더라는 거는 고귀하고 높은 목표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들 역시 한때는 뭐였다? 학생이자 근로자이자 시민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가진 다른 점은 개선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 생각을 끊임없이 발전시켰다는 거지. 자, 세 가지 수단이 나왔어요. 그 자신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고 또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계속 들었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베스트 웨이를 찾아본 거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모두가 리더의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다. 내용 잘 확인했죠? 23번 지문입니다. crop rotation 했죠. 농작물을 돌려 짓는 거야.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윤작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윤작은 is a process, 절차다. 이제 in which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오면 그 이하는 완전 구조가 옵니다. 왜냐면 원래 저기 뒤에 있던 전치사를 앞으로 땡겨온 거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이제 불완전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전치사 하나가 남으면 불완전한데 그걸 땡겨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in which는 그냥 위치로 쓸수 없고요. 그냥 위치로 쓸수 없고 또 that 같은 경우에는 in을 앞으로 땡겨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in that 이런 건안 돼. 알겠지? 그래서 뭐 which나 in that 이건 뒤에다 x 써놓자. which나 그냥 in that 이런 건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어쨌든 그 절차 안에서 그치? 이제 윤작은 하나의 절차인데 그 절차 안에서 농부가 뭐 한다는 얘기야? change the crops. 그렇지. 이 작물들을 그 돌려 짓는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작물들이에요? 그들이 키우는 작물들이고 그들의 밭에서 키우는 작물들이죠. 여기까지 한번 묶어봐. 그래서 이 작물들을 한번더 꾸며주는 이제 표현인데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없죠. 왜냐면 이 grow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빈 목관대라고 볼수 있어. 됐어? 그 다음에 in a special order 하면은 요거는 특별한 순서로. 이 특별한 순서로가 뭘 꾸며주냐면 이제 이 grow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change를 꾸며줍니다. 특별한 순서로 이렇게 돌려짓는 거야. 알겠지? 자, 크게 봤을 때는 이 in which, in부터 끝까지가 뭐를 꾸며? 앞에 있는 프로세스를 꾸며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큰 구조 안에 그 안에 또 목관대 생략된 관계대명사가 크랍스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하나 더 있었던 거야. 이해됐어? 자,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가 하나 더 나올 때는 동사가 하나씩 더 탄생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자, 해석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자, 윤작이라는 거는 절차인데, 어떤 절차냐면, 농부들이, 어떤 농작물을 바꾸는 절차죠. 특별한 순서로 바꾸는 절차죠. 근데 어떤 농작물? 그들이 키우는 농작물. 밭에서, 그들의 밭에서 키우는 농작물. 됐어? 자, 이렇게 윤작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네. 만약에 한 농부가 has three fields, 밭이 세 개가 있어. 그럼 그 농부는, may grow carrots. 아마도 키우는 건데, 당근을 첫 번째 밭에 키우고, 그 다음에 green beans 하면 이제 녹색 콩이죠. 녹색 콩을 두 번째 밭에 키우고, 그 다음에 tomatoes를 세 번째 또 밭에 키우는 거야. 이제 중복되는 표현을 생략해 놨죠. 자, 선생님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해 봤어. 밭 1, 밭 2, 밭 3에서 당근 키우고, 콩 키우고, 토마토 키우는 거. 자, 근데 다음 해가 됐어. 다음에, the next year. 자, green beans, 이번에 녹색 콩이 will be 어디 안에 있을 거래? In the first field. 아하, 그럼 여기 이제 녹색 콩, 그지? 바뀌었어. 그 다음에 토마토가 두 번째, 그럼 여기 토마토 들어왔네. 그 다음에 carrots will be in the third 했으니까 여기 당근. 자, 그쵸?
각각 전면구 이렇게 잘 묶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in year 3 했으니까 3년 차. 그럼 이제 요거는 1년 차고요. 이게 2년 차고요. 요게 3년 차죠. 3년 차에는 the crops will rotate again. 한번더 rotate 할 거래. 그럼 이제 어떻게 rotate 한다고는 안 나왔지만 우리는 알겠지? 자, 왼쪽으로 이렇게 한 칸씩 당겨지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밭 1에는 뭐가 들어올까? 이제 토마토가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밭 2에는 뭐가 들어올까? 당근 들어오겠지. 밭 3에는 콩.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짓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 내용 잘 이해했지? By the fourth year, 그럼 이제 4년 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The crops will go back to original order. 그렇지, 다시 원래대로 순서로 가는 거죠, 그렇죠? 4년 차가 되면 이제 다시 당근, 콩, 토마토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죠? 자, 6번에 each crop 했으니까 각각의 농작물입니다. 자, each는 항상 단수 처리해주는 거꼭 기억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in which 쓰 와야지. 여기 그냥 in which 오면 안 됩니다. each를 복수라고 생각해서 복수로 처리하면 안 돼. 자, 그럼 이건 비옥하게 하단데, 그러면 각각의 작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한대. For the next crop, 다음에 심을 작물들을 위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윤작을 하는구나. 그치? 그래서 이런 종류, 이런 유형의 바로 농업이 is sustainable 하대요. 그쵸? 지속 가능하다. 자, 이유가 나오죠?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Because the soil stay healthy 했죠. 토양이, 자, stay 하면은 꼭 머무르다만 알고 있지 말고, 상태가 머머인 채로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형식을 배울 때 주어 동사 주격 보호 이 형식 배우잖아. 그치? 주어가 보호인 거. 그래서 이제 상태 유지의 동사들이라고 있거든요. 상태 유지의 동사들 몇 개만 써놔볼까? Remain, lie, keep, stay, stand 이 정도 외워두면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어서다, 머무르다, 지키다 이게 아니라 뭐 눕다, 거짓말하다가 아니라 멈머인 채로 있다. 멈머인 채로 있다. 적으세요. 그래서 뒤에 이제 요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옵니다. 그럼 형용사한 채로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그죠? 그 다시 이 stay는 여기서 이제 상태 유지의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요 주격 보호 자리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되고 보호 자리에는 부사가 오면 된다 안 된다? 부사는 X라고 적어 보세요. 알겠죠? 그럼 해석을 해 보면 토양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해석은 건강하게라고 해서 부사처럼 썼지만 healthily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강조했어요. 토양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토양이 이제, 이 유형의 농법은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이 지문은 어려운 건 없었고요. 그나마 이제 어법에 나올 만한 포인트는 6번, 7번입니다. 그쵸? each가 단수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격 보호 자리에, healthy가 부사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24번 지문입니다. 어법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지문이니까 잘 정리해두세요. 자, working around the whole painting 했어요. 자, 사실 이거는 이제 rather than 뒤에가 이제 이 병렬 구조로 이어져 있고, 자, rather than은 이제 낫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게 아니라 앞에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전체 주어고, 이제 뒷부분은 말고 이제 하나만 주어로 꼽자면 앞부분이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작업하는 건데 뭐에 대해서 전체 그림에 대해서 작업하는 것은 will mean, 의미할 것이다. 이제 큰 구조는 여기야. 근데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이라고 해도 되고, 뭐뭐가 아니라라도 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당연히 앞에도 동명사 ing 왔으니까 뒤에 rather than 이하도 구조를 맞춰줘야 되겠지. ing로 맞춰줘야 돼, 여기. 잘 봐야 돼. 자, 그럼 이제, concentrating on 하면은, concentrate on 하면 집중하는 거죠. One area, 한 부분에. 한 번에, 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그림에 대해서 작업하는 것이 의미할 것이다. 여기 됐어요? 그럼 뭘 의미하냐? 이제 요 that 이하를 의미하는 건데, that은 생략됐어요. 명사절 접속사 대시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생략이 됩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면, 당신이 you can stop at any point, 어떤 지점에서도 멈출 수 있고, 그리고 또, and the painting can be considered finished. 이제 여기서 consider는 여기다인데 수동태로 쓰였죠? 그럼 그림이 끝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다음 내용은 좀 알면 편한데, 이제 이 필자는 뭘 말하고 있냐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한 군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그것만 그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 내가 이제 딱 이쯤에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끝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그림이 끝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보통 이 consider라는 동사는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consider OOC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O를 OC하다고 여기다라는 뜻인데, 이 O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이제 BPP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도 BPP가 됐고 OC는 finished는 그대로 내려왔어요. 알겠죠? 자, 이 어려운 말을 선생님이 좀 풀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전체 그림에 대해서 작업하는 것은 한 영역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에 대해서 작업하는 것은 이 작업이 완성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이다. 즉, 어떤 지점에서는 그 작업을 멈출 수 있다라는 말을 의미한다. 자,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이제 설명을 보니까, 이 화가들은, 자, 빈도부사는 항상 일반 동사의 앞에 나와요. 2번 문장은 별표 하나 해주세요. 두 개 해놓으세요. 자, 보니까 이제 이건 찾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가목적어, OC, 진목적어라고 적어보세요. 선생님 잠깐 설명할게.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구조를 우리가 O형식 구조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가끔 이제 이 O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다 할지, 뭐 대절이 온다 할지, 그지? 이렇게 해서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요. 이 O 자리를 우리 투부정사 주어도 마찬가지잖아. 가짜 주어 is 다음에 뒤로 보내는 것처럼 얘네들을 저 뒤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 자리에다 뭘 써? is을 쓰는 거야. 그래서 감옥적어 is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치? 이게 어떤 구조에서 많이 나오면 뭐 생각하다 여기다, 그치? O를 OC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구조인데, 이 O 자리가 너무 큰 거야. 뭐뭐 하는 것을 어떻다고 여기다 이럴 때는, 자,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이 뒤에 걸 먼저 해석해 주는 거지. To 하는 것이 혹은 that 하는 것이 OC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it을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볼게. 그럼 여기 자리를 이렇게 묶어서 진목적으로 보면 되겠지. 그치? 특별히 find의 O형식 해석은 찾다가 아니라 생각하다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화가들은 종종 발견한다 혹은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한다. to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to know 아는 것인데 when to stop painting. 그쵸? stop 뒤에는 동명사만 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의문사 to 부정사 나오는 거 이거 명사 구죠? know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 구 왔으니까 맞아. 그러면 언제 그림은 그리는 것을 멈출지 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해도. 아, 도대체 이제 이거 꽃을 막 그려놨는데 꽃을 하나 더 그려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러면 진짜 언제 멈춰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아니라 가주어 진주어도 나왔어요. 가주어 진주어. 선생님 이제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퍼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라면 낼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별표해 놓고 이 문장을 그냥 통째로 암기를 해두세요. 알겠죠? 그럼 요거 해석은 to 하는 것이 유혹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야. to 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굉장히 끌리단 얘기예요. tempting 하면. 그러면 keep on 하면은 뭐뭐를 계속 하는 건데, 그치? keep on adding이니까 뭔가 자꾸 더 하고 싶어. 어디에? To your work. 당신의 작품에. 아, 이거 하나만 더 그릴까? 아, 이거 나무 하나만 더 그릴까? 이런 유혹을 자꾸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동사고, tempting은 형용사니까, 주격 보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 문장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화가들은 언제 작업을 멈출지 알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문장이 이해가 되네. 너무 세부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작업을 멈출 수 있고 그때 이제 작업은 끝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이제? 자, 다음 문장 볼게. 야, 저기도 이제 보니까 가주어 진주어 나왔네. 그치? 그럼 to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take a few steps back이니까 뭐야? 몇 걸음 물러나는 거지. 어디서부터? 그림에서부터. 자, from time to time은 이제 때때로라는 표현이죠. 때때로 그림에서 좀 이렇게 몇 걸음 물러나서, 그치? 뭐 하기 위해서, 이때 to는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해석하세요. 부사적 용법. assess는 평가하다니까 어떤 당신의 progress,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때때로 그림에서 몇 걸음 물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으로 보란 얘기지. 전체 그림을 보란 얘기지. 너무 가까이 붙어서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거기만 보이잖아. 떨어져서 보란 얘기야. 자, 다음 문장 동명사 주어 나왔네요.
자, 그럼 putting too much into a painting. 너무 많이 넣는 것은 한 그림 안에 너무 많은 걸 그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그것은 망쳐버릴 수 있대. 그것의 영향을.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 그림의 영향이겠죠. 그리고 또 여기도 중요합니다. leave it, 이제 leave가 이제 오형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쓰여요. 선생님 밑에 설명할게. 그것이 looking overworked, 뭐처럼 보이게? 너무 과도하게 작업된 것처럼 보이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선생님, 근데 leave는요 지금 목적격 보호자리에 ing가 쓰였는데 이거 지각동사일 때만 ing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면 이걸 물어봐야 돼. 자, 선생님이 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이때 이제 ing 쓰는 경우에 앞에가 이제 여러분 이제 소위 말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지각동사 갔을 때 이제 목적격 보호자리에 ing 쓰는 거 많이 봤죠? 그쵸? 그런데 지각동사가 아닌데도 요 자리에 ing를 쓰는 동사의 유형이 몇 개 있어. 몇 개 안 되니까 외우세요. 자, 선생님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KFC, LG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LG. 자, K 해봐. keep. F 해보세요. find. C는 catch. 그 다음에 L은 leave예요. 그 다음에 get. 자, 요 다섯 가지 한번 외워봐. KFC, LG. 시작. keep, find, catch, leave, get. 얘네들은 지각동사가 아닌데, 지각동사가 아닌데 목적격 보호자리에 ing가 올 수 있는 애들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KFC랑 LG를 왜 나눠놨냐면 앞에 있는 KFC는 ing만 올 수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leave랑 get은 to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는 애들이야. 알겠지?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이게 다 해결됩니다. 밑에 하나 더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leave가 여기 KFC LG에서 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 ing가 올 수 있구나. 뭐뭐 한 상태로 목적어를 뭐뭐 한 상태로 남겨두다 할 때 이렇게 OC 자리에 ing 쓸 수 있어요. 거봐, 밑에 5번 문장에서 바로 또 등장해요. find도 지금 여기서 5형식 쓰고 있지. 당신이 만약에 발견하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뭐가 뭐하다는 것을? 당신이 struggling 하다는 것을. 그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자, 여기도 ing가 온 이유는 find가 뭐기 때문에 keep, find, catch 여기 들어가잖아, KFC. 그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게 왜 ing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오는지 이제 두 동사들이 들어갔으니까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해석 계속 이어가 볼게. 그러면 당신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근데 뭐 하는데? to decide, 결정하는데. 근데 뭘 결정해요? 자, 이제 결정하다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whether절 나왔어. whether절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면 되고 whether 뒤에 이제 주어 동사의 완전한 구조가 이어집니다. 이때 목적어 자리에 오는 whether는 if로도 바꿀 수 있어요. if도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쓰여. 그럼 당신이 끝냈는지, 그 작업을 끝냈는지 아닌지 결정하는데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됐어? 화가들이 그렇다며, 그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뭐 해라 라는 거야? 이제 명령문 나오죠. take a break, 휴식 취해라. 두 번째는요, come back to it later, 나중에 돌아와라. 이시 가리키는 건 그 작품이겠죠, 그쵸? 작품으로 나중에 돌아와라. With fresh eyes니까 어떤 신선한 눈을, 새로운 눈을 가지고 나중에 돌아와라. 자, 명령문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고 있고 명령문은 주어 없이 동사원형 튀어나오는 거고 확인해야 돼야겠지? 그 다음에 then you can decide. 그렇게 하면 당신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whether절 한 번 더 나왔다, 그치? whether 뒤에 완전한 구조 오고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한다고 그랬어.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if로도 바꿀 수 있고요. 자, 해석해볼게. 그러면 당신은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 할 때 어떤 한 부분이라고, 에어리아는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지? 당신의 그림의 어떤 부분이 would benefit, 이득을 볼지. 뭐로부터? From further refinement 했으니까 원래 refine 하면은 정교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명사형입니다. 그럼 더 정교하게, 즉 부치를 더 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고 부치를 더해가지고 망치는 부분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부분을 부치를 더해서 더 정교하게 해서 이득을 볼지 그치? 그걸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if절은, 이 whether절은 이 끝까지가 이제 이 decide에 걸리는 목적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래 후반부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진행 상황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물러나라. 너무 많은 건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작품이 끝났는지 결정하기가 어려우면 휴식을 취해라.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눈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중에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판단할 수 있다. 자, 명쾌하게 떨어지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선생님이 어법 포인트 중요한 거 많이 설명했으니까 시험에 내기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전체 질문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봐주고 포인트 잘 정리하면서 외워주세요. 26번 질문입니다. 이제 전기, 위인전기 이 질문은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좀잘 따라오세요. 자, 이름은, 이거 이제 자로슬라브라고 할 수도 있고 야로슬라브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또 헤이로브스키라는 사람이 태어났대. 자, 프라하입니다. 체코의 도시죠, 그쵸? 프라하에서 태어났고, 12월 20일 1890년에. 근데, 몇째로 태어났대요? As the fifth child니까,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아들이죠, 그쵸? Of, Leopold, 여기 또 헤이로브스키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아버지 이름이겠죠, 그쵸? 여기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났대, 자녀로. 그래서 1901년에 이 사람은 갔죠. To a secondary school 했으니까 이제 요거는 중등학교입니다. 뭐뭐라고 불리는? 당연히 불리는이니까 cold pp가 오는 거 맞죠? 그래서 발음하기 참 어렵네, 그치? 아크데미케 짐네지움이라는 중등학교에 들어갔다. 자, 다음 문장. rather than은 이제 실전 독해에서 not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라틴어나 그리스어의 흥미를 보이기보다는 He showed a strong interest. 강한 흥미를 어디에서 보였어? Natural science. 자연과학의 흥미를 보였대. 그죠? Interest 뒤에 오는 전치사는 in을 씁니다. 그 다음에 체코 대학이다. 프라하의 체코 대학에서. 그는 뭘 연구했어요? Chemistry 하면 화학입니다. Physics는 물리학, Mathematics는 수학이죠. 요런 것들을 연구했다. 공부했다. 그리고 1910년부터 14년까지 그는 자신의 공부를 계속했죠. 자, University College London. 아, 런던 쪽으로 영국으로 가서 또 공부했네. 다음 문장 보니까 throughout 내내란 뜻이죠. 1차 대전 내내 야로슬라브는 복무했다. In a military hospital 했으니까 군 병원에서 군의사로 이렇게 군의관으로 복무를 했나 봐. 그리고 1920년에 야로슬라브는 되었다. 자, first professor 했으니까 첫 번째 교수인데, 이제 보니까 physical chemistry, 그러니까 물리화학 교수가 됐대. 또 이제 그 프라하에 있는 찰스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있나 봐, 그치? 그 다음에 그는, won 하면은 이제 이겼다도 되지만 뒤에 상이 나왔으니까 노벨상을 탔다 하면 되겠죠? 노벨 화학상을 탔어, chemistry니까. 1959년에. 자, 내용 전혀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29번 질문 봅니다. 자, 일단 여기도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쓰였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진주어고요. overstate 하면은 이제 과장해서 말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과장해서 말하는 게 어렵대. 근데 요거는 정말로 과장해서 말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아무리 과장을 해도 이거는 과장이 아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요거. 알겠죠? 그럼 이제 overestate 할때 이제 요거에 대한 목적어로서 뒤에 이제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명사절 중에 의문사절 들어왔어요. 자, 의문사절은 항상 어순 의, 주, 동 보라 그랬지? 여기서 의문사는 how important가 set가 의문사야. 그 다음에 meaningful work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is가 동사입니다. 그럼 해석해보면 how 형용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 있는 일이. 누구한테? To human beings, 인간에게. 그쵸. 의미 있는 일이 인간에게 되게 중요하지. 그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보람을 찾는 존재들이잖아. 그치?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과장해서 말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자, 그런데 그 일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냐면, 대시 꾸며주죠. 자, 동사 앞에 주어가 빈 주격 관계 대명사. 당연히 선행사가 단수니까 단수로 오고 있는 거 확인했고. 자, 그럼 이제 제공하는 일이죠. 뭐 하냐면, a sense of fulfillment. 아, 충족감을 준대. 그 다음에 또, empowerment 하면 이제 empowerment가 이제 권한이라는 뜻도 있고, 이제 자율성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유로울 권한이니까, 그치? 그래서 자율성 혹은, 권한을 제공하는 그런 감각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됐어? 자, 선생님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정리했어요. 인간에게는 성취감이나 혹은 자율성을 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됐죠? 자, 다음 문장. 도우주후 하면은 뭐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당연히 이제 앞에가 복수로 했으니까 여기 복수로 처리하고 있지, 그치? 자, 그러면 those who have found deeper meaning in their careers. 여기까지를 이제 관계대명사로 묻고, 자, 그러면,
Have found는 여기서 그냥 완료의 느낌으로 해석합시다. 그럼 찾은 사람, 발견한 사람, deeper meaning 했으니까 어떤, 더 깊은 의미죠. 비교급 있죠? 그들의 직업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서 그냥 단순히 돈 주니까 일하는 거 말고 좀 깊은 의미, 그지? 만족감을 찾은 거지. 깊은 의미를 찾은 그런 사람들이, 그죠? find, 자, 그럼 이제 발견을 하는데, 자, 이제 5형식 구조입니다. 그들의 하루하루가 much more engaging 하고, energizing 하고 satisfying 하다는 걸 발견한 거지. 훨씬 더 활력이 넘치고 또 만족스럽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지. 그지? 5형식에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 형용사 왔습니다. 이게 형용사냐? 분사도 형용사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지문에서는 이제 감정 분사, ing냐, pp냐, 이게 굉장히 많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분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 분사에는 현재 분사라는 게 있고, 과거 분사라는 게 있어. 자, 현재 분사는 형태가 ing 형태고, 과거 분사는 pp 형태야.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의 느낌을 줍니다. 뭐뭐 하고 있는. 근데 과거 분사는 수동, 약간 완료의 느낌을 줍니다. 뭐뭐 되어진. 그죠? 그럼 당연히 이 하루가 남을 에너자이즈, 활력을 주죠. 그리고 남을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ing, ing 오는 게 맞아. 알겠지? 여기에다가 pp, pp 오면은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pp, x, pp, x. 그치? 즉, energized, satisfied 오면 안 돼. 이따 satisfying은 이따 satisfied가 나오는 것도 이따 확인해 볼 거야. 자, 그리고 end 다음에 동사가 이어질 때는 항상 병렬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이제 이게 어법 시험에 나왔던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제 find가 동사 1이라면 count가 동사 2죠. 그래서 count 목적어 쓴 다음에 as 하면은 뭐뭐로 꼽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직업을, 자신의 직업을, 그치? employment니까 자신의 직업을 as one of the great, one of their greatest sources로 뽑는다는 얘기야. 그치? 기쁨을 주고 또 프라이드, 자신감을 주는 그런 가장 어떤 위대한 원천 중에 하나로 꼽는다. 뭐를요? 자신의 직업을.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동사도 여기 도우즈가 복수기 때문에 이 동사 그냥 원형 형태 그대로 썼고요. 여기도 동사 원형 형태 그대로 쓰는 게 병렬 구조가 맞겠지? 아, 의미도 잘 이해해야 돼. 자, 이 문장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직업에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만족스럽고 그 직업을 자신의 기쁨과 자부심으로 여기더라. 자, 다음 문장. 소냐 블라블라라는 사람은 이제 교수인데 동격의 컴마죠, 그쵸? 자, 심리학 교수래. 학교는 뭐 캘리포니아 대학이고 어쨌든 동사는 여기로 이어집니다. 자, conducted research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연구를 수행하다 이런 뜻이죠. numerous workplace studies 했죠. 그러면 수많은, 자, workplace studies 했으니까 현장 연구 정도 되겠네. 업무 현장 연구를 진행을 했다. 근데 showing 했으니까 뭐뭐를 보여주는. 그럼 능동의 느낌이니까 ing 맞죠? 그지? 현재 분사의 수식이지? 그럼 that 이하를 보여주는. 그럼 이제 그 쇼잉에 걸리는 건 사실 끝까지고 이 대절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대절 안에 또 부사절 when이 또 들어가 있는 거야. 그지? 약간 구조가 어려웠어.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할 때? are more fulfilled. 그치? 이제 당연히 fulfill은 내가 이제 성취감을 느낀 거지. 충족감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pp가 맞아요. fulfilling 하면은 남에게 성취감을 주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취감을 느낄 때 그들은, 자, not only but also 구문은 이렇게 네모로 한번 표시해놔요.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이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지. 그들은 뭐 할 뿐만 아니라 produce higher quality work 했으니까 이제 뭐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들은 더 높은 어떤 질의 업무를 해낸다라는 얘기지. 더 높은, 질 높은 업무를 해내고 또 greater output, output은 이제 성과죠. 더 위대한,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또 generally 하고 일반적으로 earn higher income, 그치, 돈도 더 많이 벌더라 이런 얘기야.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성취감이, 그 어떤 충족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치, 성과도 잘 내고, 그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성과도 잘 내고 돈도 많이 벌더라. 자, 이 as well as로 바꿀 때는 A, B, 이제 not only but also를 as well as로 바꿀 때는 A, B 순서가 바뀌는 거 알죠? 자, 왜 그러냐면 not only but also 구문은 B를 강조해요. B, 뒤에 부분을 강조한단 말이야.
근데 as well as 구문은 앞에 걸 강조하는 구문이야. 그래서 서로 강조하는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not only A but also B는 be as well as A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바꾸자고 이제 서술형으로 내보면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They generally earn 블라블라블라 하고 뒷부분은 너무 많아서 했고요. as well as produce 한 다음에 뒷부분 블라블라블라 하면 되겠죠. 그죠? 잘 적어 놓으세요. 자, 선생님 여기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어. 어떤 사람이 직업에 대해서 성취감이 되게 높을 때 결과도 좋고 돈도 많이 벌더라. 자, 다음 문장. 자, 도우즈 다음에 또 이제 꾸며주는 표현이 나왔어. 봐봐, 이거는 만족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족당한 거잖아. 그치?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PP 형태, 아까는 ING 형태였고요. 그쵸? 그럼 이제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됐어? 복수로 쓰기 때문에 아합니다. 또한 이제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지 거기에 이제 much가 들어가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해주면 돼. 비교급을 꾸며주는 부사 몇 번 했었죠? very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같이 이렇게 그냥 동사로 볼게. 더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어디에요? 뭐에? with their lives. 그치? 그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삶에 만족감도 높고 행복감도 높다는 거지. 자 마지막 문장. 자 그녀의 책을 위해서 책 이름은 Happiness at Work라는 책이고요. 연구자인 제신카 프라이스 존스라는 사람이 conducted 또 수행했어 연구를. 근데 3,000명의 노동자. 근데 79 countries니까 많은 나라의 연구도 많이 했네. 그치? 79개의 나라에 3,00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자 컴마는요 새로운 동사를 탄생시키지 못합니다. 전에 한번 했죠? 새로운 동사가 탄생하려면 반드시 한 문장에는 보통 이제 주어랑 동사가 하나씩만 있는 게 원칙이고요. 접속사가 나오거나 관계사가 나와야지 새로운 동사가 탄생할 수 있어요. 컴마 지금 여기 봐봐. 컴마 앞에 접속사 있어? 앞뒤에 find 앞에 접속사도 관계사도 없지. 이 두 개가 안 되면 새로운 동사는 분사구문으로밖에 연결 못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이 find라는 동사 앞에 접속사도 없고 관계사도 없으니까 동사 형태로 나올 수가 없고 분사 형태로만 분사구문으로밖에 연결 못합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뭐였냐면 사실 and가 들어가면 and 뭐 found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and 제시카는 여자 이름이니까 she found that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녀는 that 이하를 발견했다 라고 하면 되는데 and 생략, she 생략 이거 분사구문 이제 found를 find ing 이렇게 붙였지. 그치? 그래서 해석은 그리고 나서 that 이하를 그녀는 발견했다 라고 해주면 돼요. 자 that 이하를 해석해보니까 또 여기 도우즈 후라고 또 관계되면서 또 꾸며줘. Those who took greater satisfaction from their work 마찬가지죠. 그쵸?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죠. 대시로 표시할게. 그러면 자신의 일로부터 그쵸? From their work, 일로부터 아주 큰 만족감을 갖는 사람이 were 자 이었는데 150% 더 아까 be likely to 하니까 이제 뭐뭐 할 것 같은데 뭐 들어갔으니까 더 많이 할 것 같다는 얘기지. 그치? Have a happier life overall. 그치? 그러면 행복한 더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150%나 더 크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됐어? 이제 이 뒷부분 대절 안의 동사는 사실 be likely to 다음에 이제 동사까지 같이 이렇게 동사로 묶어주면 좋지. 더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 전반적으로. 자, 잘 됐어? 자, 그럼 이 두 문장은 사실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도 높더라. 됐지? 자, 이 지문에서는 첫 문장을 제대로 해석해줘야지 이거 주제를 제대로 잡습니다. 알겠죠? 강조하는 표현이야. 과장해서 말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과장해도 이거는 과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어? 특별히 이 지문에서는 분사 형태의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ing, pp인지, 능동인지, 수동인지 이 느낌 살려가면서 이 각 분사의 형태 잘 잡아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 not only but also를 as well as로 바꿀 때 ab 바뀌는 것도 기억해주고요. 자 30번 지문 살펴봅니다. 자 그럼 이제 rate 하면은 뭐 비율 빠르기 정도 됐죠. 그러면 속도의 빠르기가 근데 이제 뒤에 at which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 자 그러면 요거 뒤에는 우리 완전구조 온다고 했었지. 그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구조가 오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로 그냥 which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which 뒤에는 불완전구조가 오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면 one is traveling 그냥 이제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 이 정도가 괜찮겠죠?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의 빠르기는 바로
엄청나게 결정할 것이다. 뭐를? 능력을. 뭐할 능력? 세부 사항을 처리할 능력. 그치? 근데 어디 속에서? 환경 속에서. 됐어요? 자첫번째문장선생님이이렇게정리했어바로이동속도가환경속에서의디테일을처리하는능력을결정할것이다이제이말이뭔말인지는이제차차나오겠지자그러면 in evolutionary terms 진화론적인관점에서이런거전면구니까괄호로묶을게요인간의감각은 are adapted 하면어디어디에적응되어왔다 to 이하에적응되어왔다라는뜻이에요자요거를 adopt 라고적으면안됩니다그치이거는이제입양되는거야그치그러면다시요적응되어왔다속도에근데어떤속도냐면또여기 add 있지또나왔네전치사플러스관계대명사또나왔네그럼이뒤에완전구조또오겠지그러면당연히요것도위치로쓰면안되겠지똑같은구조예요그럼속도인데어떤속도냐바로인간이움직이는속도죠 through space 했으니까공간을근데under their own power 니까뭐든뭐말타거나뭐이런기계를타는그런게아니라그인간자신의힘으로while walking 걸으면서그런이동하는속도그런속도에적응이되어왔대인간의감각들이맞겠죠그쵸자이정도로정리해보면될것같대인간의감각은걷는속도에적응되어왔다진화론적으로자그래서우리의능력인데뭐할능력이야투부정사가꾸며주고있지형용사적용법이야구별하는거지자세한것들을구별하는능력환경속에서자세한것들을구별하는능력은 is therefore 자그러므로is ideally suited 했으니까이거 BPP 죠같이동사를봐야돼이상적으로딱맞춰져왔다는얘기야움직임에맞춰져왔는데어떤속도로움직이는움직임이냐면 a speed of perhaps 아마도5마일per 는뭐뭐마다뭐뭐당이란뜻이야그럼이제시속이죠1시간마다니까1시간마다뭐5마일이나아니면그이하의속도로움직이는그런움직임에딱맞춰왔다는얘기야우리의뭐가세세한것을구별하는환경속에서세세한것을구별하는능력이그럼바로이렇게 a speed of press 5 miles per hour 가바로이게뭐야인간의보행속도인거지그치아까윗문장에서도그인간의감각이보행속도걷는속도에딱맞춰서발전해왔다며진화론적으로여기서한번더이렇게설명해주고있는거지구체적으로자그러면이제요내용은똑같은내용이니까굳이안적을게요자 the fastest users 했어그러면가장빠른사용자인데이그도로를가장빠르게사용하는사용자인이건동격의콤마고요자동차운전자들은그러므로그럼얘는너무빠르니까이세세한것을구별하는기엔좀어렵지그치그러니까여기 have a much more 했으니까이제이 much 는또비교급수식부사입니다이자리는 very 안되는거지만세네번했어그치자그래서훨씬더제한된능력을가졌다능력이제한됐다라는거야그치근데뭐할능력세부사항을처리할능력근데 along the street 이니까뭐야도로를따라서이동하면서맞잖아차타고너무빨리가면은도로에뭐있는지보여안보여안보이지그치그리고또a motorist 했죠그래서이제이운전자는그치한운전자는 simply 단지 has little time or ability 자이 little 이니까요거는이제부정적으로해석하면됩니다시간이나능력이있단얘기야거의없단얘기야없다는얘기지그래서여기는적은시간이나능력이있다라고했는데그냥거의없다라고해석하는게좀더자연스러운것같아거의없다알겠지시간이나능력이거의없다자뭐할시간이나능력이없는거예요이뒷부분이또앞에있는시간이나능력을꾸며주겠지 appreciate 감상할능력이죠 design details 그쵸디자인의어떤세세한것을그치어떻게운전하고가다가아옆에도로에이가로수의디자인이멋지다어떻게봐사고날라그치이런능력이제한되고없단얘기야별로안어렵죠근데실제이제어휘에는이게뭐라고출제됐어요이게이제 enough, 충분한어떤능력이있다라고하니까정반대얘기를하고있으니까이게틀린거골라낼수있었어야지그치그럼이제이러한모토리스트와대비해서 on the other hand 했죠반면에 pedestrian 이런단어는외워주세요잘나옵니다보행자걷는사람들은 travel, 여행을하는데아미안해요이렇게보지마세요요거는 travel 을명사로봐야되겠다그치그러면이보행자이동은왜냐면동사가여기있기때문에그래보행자이동은자요건이제분사구문형태입니다 being much slower 했으니까훨씬더느린데그치훨씬더느린데이건분사구문이야굳이절로풀어서써자면 as it is
much slower 이런 식으로 갈수 있어요. 뒷부분 물결 표시할게. 그래서 as 생략, it 생략. 이시 가리키는 건 pedestrian travel이겠지, 그치? 동시 동작이라 선생님이 이제 as를 썼어. 그래서 다시 이 보행자 이동은 훨씬 더 느린데 그것은 허용해준다라는 얘기야. 뭘 허용해줘? 감상하는 걸 허용해주죠. 환경의 어떤 디테일을 감상하는 걸 허용해주죠. 걸어 다니면서는, 와, 여기 디자인도 멋지네. 이러면서 걸어 다닐 수 있잖아. 그치? 자, 6번 문장은, joggers and bicyclists 했죠. 그러니까 이제 보행자보다는 빠르고, 또 이제 운전자보다는 좀 느린 중간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 했냐면, fall somewhere in between 했어.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어딘가 어중간하게 가운데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안에 껴있는데, 이제 이런 표현 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between this polar opposite 했죠. 그러면 이제 이 극적인 그 정반대는 바로 뭐랑 뭘 얘기하는 거야? 운전자 vs 보행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 너무 극과 극이죠. 근데 요 사이 어딘가쯤에 끼는 게 바로 joggers, 달리는 사람이랑 바이스클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란 얘기야. 알겠지? 이 사람은 어딘가에 떨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사이 어딘가에 속한다라는 얘기야. 자, 뭐 하면서? 아이들 while은 뭐뭐 하면서라고 보지 말고요. 이제 요거는 하지만이라는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대조의 접속사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끊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travel faster than pedestrians. 그렇지. 이 보행자보다는 빠르게 이동하지만 또 그들의 또 속도의 빠르기는 is ordinarily much slower 했으니까 보통 훨씬 느리다. 자, much의 비교급 수식부사 한번더 나왔어요. very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much, far, even, still, a lot. 요건 되죠, 그쵸? 그들의 속도는 훨씬 더 느리다. 누구보다? that of typical motorist. 그치? 그러면 운전자의 그것보다. 요거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해주세요. 자, 이 운전자의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뭘까? 자, 앞에 rate of speed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들의 속도는 운전자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항상 비교할 때는 비교의 대상을 정확히 맞춰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속도랑 운전자랑 비교하면 안 돼요. 운전자의 속도랑 비교해야 돼요. 알겠죠? 비교의 대상에 맞춰줘야 돼.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서 후치수축해 주는 구조가 나왔을 때 앞에서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일 때는 대수로 받아줘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 앞에서 받아주는 똑같은 표현이 만약에 복수였으면 그때는 도우즈를 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 단수니까 대시 맞고 도우즈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선생님이 어법 낸다면 요거 낼 거야. 그래서 이 후반부를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했어. 운전자들은 디테일 처리하는 능력이 제한되고 보행자는 반면에 디테일 처리나 감상을 잘할 수 있으며 조깅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둘 사이 중간 어디쯤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지. 자, 이 질문 어퍼 포인트 잘 확인해 주면서 전체 내용 꼼꼼하게 잘 복습해 주세요.